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주목한 이슈에 숨겨진 1인치를 찾아내는 시사토크 1인치 박혜진입니다. 송국권 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8월 1일이었죠.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2대가 전소가 됐고요. 그리고 부분 소음은 45대, 또 그을은 피해는 793대 등 총 880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120여 명이 대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오늘 시사토크 1인체에서는 전기차 화재 사고 그리고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포비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지하 주차장이 새까만 그을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차량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청라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난 건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쯤. 이 불로 연기를 마신 2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차량 72대가 불타는 등 모두 14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4개 동 중 5개 동 480세대에 물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주민들은 울분을 터뜨립니다. 일단은 당장 더 이상 더 흐르는 거라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해서 물이 떨어져서 그거를 계속 갈아줘야 돼요, 저희가 그거를. 지금 에어컨이랑 뭐 소파랑 뭐 할 것이 다 젖었어요. 앞으로가 더 막막합니다. 단전과 단수가 해결되더라도 집안 내 그을음 등 2차 피해를 우려합니다. 물론 이제 단전 단수도 있지만 분진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 집 상태로는 들어가서 저기서 거주가 할 수가 없잖아요. 단전 단수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저 분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들어가서 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과 소방은 2일 오전 합동 감식을 벌여 최초 불이 시작된 차량을 서부경찰서에 인계했습니다. 한편 서구청은 현장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서 개별 가구별로 저희가 좀 숙박비 일부를 보조해서 별도의 숙박시설을 찾아가실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선택지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청라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임시 거주시설. 30여 개의 재난구호 텐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화재에 급하게 몸을 피한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신발, 우리 큰딸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막 허겁지겁 내려갔어요. 문을 잠고 나왔는지 어쨌는지 저도 잠결에 나와서 이제 잠이 들려고 했다가 핸드폰을 다 놓고 우리 딸들 챙겨갖고 왔는데 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딸들 핸드폰, 우리 남편 핸드폰 들고 그냥 이제 빈몸으로 나왔어요. 이곳에 자리를 잡은 주민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수백 세대가 단수 단전 피해를 입었지만 임시 거주 시설의 수용 인원은 129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 주민들은 숙박 시설을 전전해야 합니다. 아파트 있는 그 설치된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보고 이제 저희는 왔는데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설치 이제 여기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정보를 몰라요. 그래서 다 뭐 아들네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 뭐 어떻게 숙소를 자기네들이 알아서 가거나 대피를 한 것 같아요. 애타는 건 알 수 없는 복구 시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언제쯤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집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맨바닥 보이는 것 자체가 일단 전부 다 시커멓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저희 아이가 또 지금 폐렴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유행이다 보니까 그 아이가 또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서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천시와 긴급회의를 거쳐 임시 거주시설 운영 기간과 현장 복구 계획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네, 영상을 다시 봐도 언제 봐도 굉장히 처참한 그런 모습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의문을 많이 낳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전기차가 충전 중도 아니었고 뭐 주행 중도 아니었고 정말 얌전하게 한 사흘 동안 계속 세워져 있던 차에서 갑자기 폭발하면서 이런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건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배터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이 당시에 이렇게 폭발 사고로 배터리까지 다 타버렸다는 다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더욱더 원인 규명이 어려운데 네. 지금 경찰과 소방 그리고 국과수가 세 번이나 저 합동 감식을 했는데 원인을 아직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몇 가지 추정만 되는 건데 그런데 특히 이게 완전 다 타버렸지만은 이 그 배터리 팩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배터리 팩을 확보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데 BMS라고 하는 거. 네. 이것도 지금 정밀 감식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워낙 그 훼손이 심해서 다 타버렸기 때문에 훼손이 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그냥 추정을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해요. 하자 원인을. 이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분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우리가 화성공장 예. 사건 다룰 때도 그때 다뤘어요. 네. 분리막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배터리의 이상을 진단을 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원래 불량품 아니었느냐. 뭐 이거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네. 추정이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충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너무 충전이 100%가 됐는데도 계속 충전을 해놨던 것 아닌가. 그런 한 세 가지 정도 추정만 나오지 아직 확실한 결론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사토크 1인체에서도 화성 공장 얘기를 그때 나누면서 이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배터리 상자에서 아주 미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정말 15초 만에 화재가 크게 났었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라고 하면 뭐 그 정도의 배터리가 아니라 그 배터리의 몇 배가 되는 배터리를 싣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그 저번에 그 화성이 이제 아라셀이었는데 공장 이름이. 예, 아리셀. 아리셀. 예. 예, 예, 아리셀인데 그때 그것처럼 지금도 이 화재 원인이 상당히 좀 그 오리무중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전기차는 일반 그 내연차보다 무게가 한 300kg가 더 나가요. 차 무게가 네. 300kg가 더 나가는데 그 전기차 정말 전체 무게 중에서 3분의 1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휴대폰 충전기가 있잖아요. 예. 그 충전기가 이 한 3,000개 내지 4,000개, 3,4,000개가 전기차 한 대 전기차 안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불꽃이 튀면은 전부 다 같이 옮겨보는 거죠. 그때 아리사일 공장에서도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이고, 예. 경찰이 지금 뭐 수사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배터리 문제를 살펴본과 동시에 또 하나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이 스프링클러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당시에 이 지하 주차장에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만 했더라도 이렇게 크게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야간 근무했던 관리사무소 직원이 네. 이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라고 화재 경보 울리니까 아 이거 오작동인가 보다 하고 이 경보기를 껐던 겁니다. 정지를. 근데 이게 그 전기차의 특성이 여기도 반영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오작동인가 보다 경보기가 잘못 울렸나 보다 끈 다음에 다시 보니까 실제로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이 장치를 켰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열폭발이 심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고장나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화재였다면 혹시 또 줄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네요. 워낙 빠른 시간 내에 불이 이렇게 번지는 특성상 이걸 막지 못했었고 또 저희도 생활 속에서 보면 화재 경보기 울렸는데 오작동이라고 그냥 꺼버리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네. 약간 이런 문제도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무튼 문제는 과연 정말로 이것 때문에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한 책임을 이분이 져야 되느냐 이것도 따져질 수가 있는 게 2019년도에 인천 남동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화재가 있어서 네. 9명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고 그때도 이 화재 경보 장치를 껐던 연결된 장치를 껐던 그런 적이 있어서 그게 재판에서 다쳐지는데 실제로 1년 4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도 23분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거든요. 예. 과연 이 상해가 이 근무자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 따져봐서 업무상 과실치사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뭐 추가적으로 소방법 위반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사고 원인이 이 제대로 밝혀져야 그 모든 것들이 뭐 절차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제 제일 이제 또 궁금했던 사항들은 이제 이게 너무나 쑥대밭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파트 복구 비용이나 이 자동차 피해 보상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일단 두 개를 좀 나눠 봐야 되는데 예.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화재보험은 가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파트에 손상이 간 부분들,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배관이 이상이 있어서 집에 물이 샌다든가 이런 부분을 복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의 화재보험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의 차량 그 소유주들이 자차보험을 가입을 어느 정도 해놨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네. 그러면 자차보험이 아니더라도 결론적으로 이 불임한 차량 때문에 일어난 일이 그렇죠. 아니냐. 그럼 예. 그 화재가 누구 책임으로 볼 거냐. 네네. 차주의 책임이냐 아니면 배터리를 제조한 쪽의 책임이냐 아니면 자동차를 만든 쪽의 책임이냐 네네.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는데 뭐 완벽히 같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평소에 차량 관리를 제대로 했다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슷한 사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콜 조치가 있었는데도 리콜을 안 받았던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네. 차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그 차주에게 구상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차주가 평소에 차량 관리를 잘 했다라면 이제 막연하게 잘 모르더라도 배터리 제조사 쪽에 그 구상을 청구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게 폭염이 이어지는데 뭐 단수에 정전에 뭐 지금은 뭐 분진과 또 누수 피해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대피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세대별로 숙박비를 하루 8만 원 이내로 지급을 하고 또 식비는 한 명당 하루 최대 2만 7천 원 그리고 하루에 목욕비 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지원금을 두고 또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원인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아파트나 아니면은 차주 혹은 그 배터리 제조사 혹은 그 차 제조사에게 사실 그 보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 세금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느냐 뭐 이런 목소리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근처에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밥도 갖다 주고 예. 그 피해자들에게 막 네네. 그렇게 했어요. 커피도 막 배달해 주고. 휴가 가신 뭐 다른 주민들이 예. 우리 집 써라. 써라고 하고 예.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웃 간의 정을 그렇게 나눴는데 이게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그걸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잘못한 쪽이 있잖아요. 네. 잘못한 쪽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차량을 제조한 그 업체나 네. 아니면 배터리를 만든 곳이든지 아니면 아파트, 네. 아파트라도 이렇게 그쪽에서 손해를 그 해야 되는데 배상을 해야 되는데 왜 국민 세금으로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일이 앞으로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이 화재가 전기차 화재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또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환경에서 뭐 사회적 재난 비슷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법령 정비가 필요하면 법령 정비도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은 거의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세금으로 일단 지원을 하고 그 지자체에서도 밝혀보였어요.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네. 구상권 청구를 해서 다시 돈이 확보가 되면은 뭐 자동차 그 생산업체나 이런 데서 예. 확보가 되면은 예산을 다시 메꿔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식으로 하지만 제도적인 그 보완책은 마련이 지금부터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를 할래도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야 그 대상이 나오긴 하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잘 주신 것처럼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 원인을 밝힐 때까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재판이라고 하는 게 뭐 몇 년씩 갈 수 있는 또 어마어마한 피해 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 도시의 특성이 여기서 봤지만 화재 하나가 낳는 피해가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인천시하고 서구에서는 이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도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이 토대를 가지고 기준을 산정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말씀 지금 평론가님 주신 것처럼 아예 지금 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의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준을 좀 넓히거나 따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도심에서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막 계약 책임자 다 찾아가지고 한다라는 게 지금 법으로는 대비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갈등이 더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화재 사고 이후에 이제 전기차는 지하 주차장 출입하면 안 된다. 너무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또 갈등이 굉장히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전기차 탄다고 예비 살인마다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과한 어떤 전기차에 대한 불안, 공포심,
혐오 뭐 이렇게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SNS를 타고 예. 또 SNS에 보면 이런 일이 생기면은 거기 뭐 과대하게 해석을 해서 막 퍼뜨리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자제를 해야 되는데 신종 님비 현상이다. 뭐 우리 마을에는 어떤 뭐 혐오 시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 네. 그렇게도 지금 불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전기 택시나 전기 버스도 있는데. 버스를 타려는 사람이 전기버스가 오면 또 안 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전기택시도 오면 그냥 보내고. 예, 진짜 뭐 포비아 수준이네요. 네, 포비아 수준이에요. 예. 지금은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가 60만 대 수준이고 매년 이제 늘어나는데 어떻든 간에 이 시민들이 이거 안전하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라도. 예. 그러면 그것을 그 적극적으로 그 개선하는 책임은 일단은 배터리 회사와 자동차 생산 회사가 있죠. 그런데 네. 요즘에 자동차 생산 회사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안전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네. 내놓고 있고 어떤 뭐 그 장치를 그 배터리를 계속 점검을 해서 문자로 보내주는 방식도 뭐 개발한 데가 있고 예.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이 만들고 있으니까는 그 원인으로 조금 있으면 다 밝혀질 거잖아요. 네. 그 원인으로 밝혀지면은 그 해결책도 나올 거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 이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기나 말입니다. 제일 저도 이제 언론 뉴스를 통해서 보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던 상황이 섬에 여행을 갔는데 배를 안 태워준다는 거예요. 전기차로. 그래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아이고. 거.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음을 터뜨리고 예, 말았는데 예. 그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럼 뭐 배를 차는 거기다 두고 그냥 몸만 빠져나와서 이제 휴가 끝나고 출근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요. 가장 공포감을 일으키는 건 뭔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도대체 전기차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 어떤 일이고 얼마나 큰 피해가 일어나는 거고 예. 무슨 일이 가능한 건지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또 그 사이에 사람들에게도 이제 대중들에게도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지금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을 뭐 무조건 믿어라 이런 거 말고 안심시킬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꼭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네. 좀 해봤습니다. 네. 진짜 잘 모르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어서 생기는 공포. 불안이 이런 전기차 포비아 현상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기차에 대한 진실과 오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는 불이 나기 쉽다. 그러니까 내연차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차가 더 폭발 위험이 높습니까? 오해입니다. 오해. 진실 아니고 예. 오해. 이거 통계가 이제 말을 해주죠. 이런 것은. 예. 통계가 말을 해주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차량 화재 비율을 보면은 만 대당, 1만 대당 그러니까 그 화재 건수가 전기차가 만 대당 1.3건, 예. 내연차는 1.9건입니다. 그러니까 내연차가 더 화재가 더 많이 난다는 이야기죠. 네. 많이 난다는 이야기인데 다만 이 전기차의 화재가 나는 그 비율이 그 건수가 점차 예.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점차 늘어나서 2020년에 11건, 그다음에 24건, 43건, 72건 이렇게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기차가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전기차가 숫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전체 대수가 늘어나니까 이 사고 그 화재 비율도 같이 늘어나는 건데 그 유난히 많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 전체 차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오해가 되는 것인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 통계 제가 말씀드린 통계에서 살펴볼 게 하나 있는데 내연차는 10년 이상이 된 차도 이 대상이 포함이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래되면은 좀 더 취약하겠죠. 그런데 예. 전기차는 출고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한 5년 정도까지 뿐이 안 되니까는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통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진실이냐 오해냐 하면은 오해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내연차하고 비교했을 때 더 불이 나기 쉽다. 뭐 이거는 사실 오해에 가깝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사실 일단 불이 나면 전기차에 끄는 건 어렵다. 지금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 실제로 지난 8월 16일에 용인시의 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난 사건이 또 있었는데 이때 운전자가 바퀴 쪽에서 좀 스멀스멀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도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소방이 출동을 해서 방수포를 덮고 여기를 뭐 소화 수조를 그 자리에서 설치를 해서 이 차를 담근 다음에서야 그제서야 진화가 됐다. 3시간 만에. 이런 보도를 보고 나면 전기차 불나면 이거는 물로 끌 수 없다.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 끌 수는 있는데 네. 굉장히 힘든 건 또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의 양으로만 비교해 보면 60배에서 70배가량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물을 이렇게 뿌리는 정도는 불가능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 수저라 그래서 그냥 차를 통째로 담궈야 되는 거예요. 욕조처럼 담궈야 예.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뭐 집안에서도 그런 경우인데 공기가 안 통하게 이불 같은 걸로 덮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질식 이제 소화포라고 해서 아예 덮어버리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냐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 불안감이 생기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끌 수는 있어? 근데 없잖아. 우리 아파트에.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계속해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열 폭주 현상 때문에 이건 불이 천천히 번지는 그런 게 아니라 확 타올라 버리지 네. 않습니까? 그게 또 무섭기도 하고 반면에 전소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 자체도 6시간에서 7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고 이게 다 전소가 안 되면 언제든지 배터리가 오는 건 아주 작은 내부에 있는 분리막이라든가 그 내부에 뭐 액정이나 이런 것들이 새어나오면서 다시 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까다로운 부분, 다시 바라가 쉽다는 것도 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아, 그러네요. 자, 전기차에 대한 오해와 진실 좀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배터리 문제인데 이번 이 사고가 난 차량이 아주 고급 차인 벤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중국산이었다. 이런 보도들이 막 나오면서 이거 중국산 배터리라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오해에 가까워요. 예. 제가 제 경험이 있는데 한 10년 전에 제가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그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그 기자들 몇 사람과 같이 취재를 갔는데 그때 제가 사실 놀랐거든요. 중국은 우리보다 모든 것이 떨어진 걸로 알았는데 그때 이미 전기차가 상용화돼 있었어요. 예. 길에 이거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10년 정도 앞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 중국이 사용하는 주로 사용하는 전기차의 그 전기차 소재가 배터리 소재가 LFP라는 건데 이거 리튬 인사철 배터리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LFP라는 건데 예. 우리는 주로 NCM이라는 걸 써요. 뭐 코발트하고 니켈 망간이 이렇게 같이 혼합된 건데 저도 이제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런데 중국이 사용하는 이것이 화재 발생 빈도가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화재 발생 빈도가 예. 예, 그 배터리가 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예, 예.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그 기술을 쓰지 않느냐 하면 아직 기술력이 모자라서 2년 후에 네. 우리는 2년 후에 우리가 그것을 그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물론 청라 지역에서 난 그 배터리는 중국산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좀 오해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중국산 한국산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렇죠.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안전성이 안전성이 문제인데. 애초에 가지고 있는 예. 그 어떤 뭐 결함이라기보다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관념, 선입견 이게 한번 생기면 없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맞습니다. 단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빨리 이걸 정보를 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게 아직도 우리는 중국산이면 뭔가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뭐 현대자동차든 아니면 기아자동차든 그 전기차들도 이미 화재가 났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한 번도 국산 배터리인데 화재가 났다라고 언론에서도 안 다뤘는데 네네. 중국산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다른 비유, 다른 예로 들면요. 우리 국민들 대부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죠? 네. 그것도 중국산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서 이거 중국산일까 걱정하는 분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이 중국산 배터리가 말씀 주신 대로 뭐 값은 싼데 성능이 좋아서 특히 이제 외국에서 제조하는 외국산 그런 아주 값비싼 차량들 배터리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배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이 보장이 됐느냐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전기차에 대한 오해들이 조금은 풀렸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또 사라진 건 아닌데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2일 인천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안감도 나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 등의 아파트 입주민 카페와 맘카페 등에선 전기차 화재 발생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실제로
지하 전기차 주차장의 지상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은 실정입니다. 사실상 방법은 지상에 새로 설치하는 수밖에 없는데 업체들의 수요가 몰려 있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전기차법에 따르면 각 아파트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전기차 주차 면수가 있는데 이런 공간이 지상에 충분치 않은 아파트가 많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100으로 잡았을 때 현지법은 전기차 전용 구간을 2%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상으로 옮기는 것도 공간 자체가 안 되고요. 용인시 아파트 연합회의 경우 급한대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을 마친 전기차는 즉시 지상으로 이동 주차하도록 하는 대체관을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대체관을 지역 내 595개 아파트 단지에 전달했으며 각 입주자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상차 화재가 사회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충전을 하고 막바로 지상으로 이동하도록 우리 저 주민들에게 다 홍보하고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에선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도내 아파트 거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다. 바로 이 방법인데 행안부에서도 뭐 지하에 설치하려고 했던 그 주차장 전기차 혹시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주차와 충전소를 모두 지상에서 하게 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행안부도 완전히 발표를 한 건 아니고 예. 이제 연구 검토 단계인데 이런 그 방식의 해결책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지상에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지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지상에 충전소를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아파트 중에서 저층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해요. 예.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위험하지 않더라도 위험하다는 네. 느낌이 있으면은 집값이 떨어지죠. 그 저층 집값이 더 떨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뭐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은 그것보다는 일단 지하에 그대로 두되 지하에 주차도 하고 지하에서 충전도 하되 거기서 보안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스프링쿨러 같은 것도 다 점검을 다시 해보고 예. 그다음에 이 차량 몇 대 단위로 벽을 쳐가지고 만약에 한 군데서 사고가 나도 화재가 나도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예. 이런 거 여러 가지 지하 주차장 안에서 이 방어책을 마련해야지 그냥 통째로 이제 지상으로 옮긴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낳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안전 대책을 차라리 좀 더 강구하는 게 낫겠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함께 그 논의했던 이야기 중에 뭐 소화 수조는 네. 사실 엄청난 거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그냥 질식 소화포라도 당장이라도 덮어서 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건데 또 다른 대책으로 나온 게 충전율을 낮추는 방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충전율을 90% 이하로 낮추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과충전이 화재 원인이 되니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근거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의 오해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부 저 자동차 회사라든가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예. 뭐냐면 먼저 근거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 국립소방연구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100% 충전이 됐었을 때는 6분 정도 지났을 때 연기가 나고 나서 9분 뒤에 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80% 정도만 하면 한 9분 정도 있다가 연기가 나면 10분 뒤에는 화재 정도가 이어진 네. 거예요. 근데 30%만 하게 되면 한 10분 만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17분 정도 되니까 저절로 꺼지더랍니다. 자, 그러면 30%만 충전해서 다녀라. 어떻게, 어딜 가라는 겁니까? 그냥 집 앞에만 왔다 갔다 하는 차들에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부에서 모여서 협의를 해서 90% 정도면 그래도 좀 타협 반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그걸 근거로 이제 지자체들에서도 야 그럼 90% 정도만 충전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예. 그럼 왜 자동차 회사들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냐면 예. 자동차를 대부분의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예. 배터리 실제 용량이 100이면
90%만 채워주면 100으로 뜨도록 만든 겁니다. 아. 우리 그 내연 차량들도 예, 예. 실제로 이제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하지만 한참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예. 아, 우리 애초에 꽉 안 차게 만들어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실험 때 그렇게 네. 진행을 했다 네. 지금 이건데 또 다르게 나오는 어떤 대책 중에 하나는 배터리 규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현재 전기차 제조사별 배터리의 정보는 국토부의 이 자동차 리콜센터 또 각 회사 홈페이지에 다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번에 사실 그 벤츠의 그 배터리가 중국산이라는 거 이걸 처음에 알게 됐는데 내가 타고 다니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 출처에 관한 것을 등록해라 밝혀라 지금 그런 이야기죠. 지금 밝혀진 걸 보면 뭐 외산 차량 BMW 뭐 벤츠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 다 공개를 한 거 보니까 배터리가 78종이나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78종이나 예. 되는 거고 그중에 한 53종은 한국의 배터리 회사 세 곳에서 만든 것이고 나머지 25개가 이제 중국산 배터리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 이제 벤츠가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BMW나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 국산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원적격이죠. 테슬라가 좀 모호해요. 제대로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차종에 따라서 한국산, 일본산, 또 중국산 이렇게 좀 다르게 쓰고 있다. 이 정도만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 해외에서는 배터리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다고요? 예, 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도 있고 아직 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예.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달라요. 미국은 주마다 이 실명제를 도입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아직은 아니죠.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선택권을 좀 확대를 할 수가 있겠죠. 공개를 다 하면은. 그리고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이거 실명제를 할지를 놓고 또 검토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배터리 화재와 관련한 배터리 안전과 관련한 전기차의 네. 그것은 지금 행정부 차원에서는 시작이고 검토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실명제도 지금 검토 단계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 그런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이 배터리 실명제를 두고 반대 목소리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 국민의 알 권리 중요하다. 하지만 이거 기업의 어떤 영업 비밀 같은 건데 그런 거를 이 실명제를 통해서 다 드러내는 게 좀 맞닥지 않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걸 사실상 별로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 저의 요즘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나 뭐 오토바이, 바이크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엔진이 뭘 썼는지를 자랑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기업이 우리 예. 엔진 이만큼 성능이나 좋은 거야. 뭐 4기통인데 몇 마력이나 나와 흔히들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이제 전기차는 초기이다 보니까 각자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좀 감추고 싶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글쎄, 그게 요즘 같은 어떻게 보면 정보가 원활하게 오가는 시대에 예. 소비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다른 기업들이 모를까요? 그러네요. 저는 이거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솔직히. 기업을 왜 비밀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판매되는 차량 같으면 이거를 다 배터리를 공개를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산을 다 선호할 거예요. 예. 중국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에 따라서 다른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중국산은 안 하고 한국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공개하기를 꺼리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 다 공개를 시키면은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요. 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하죠. 네, 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실명제를 하게 되면은 더 안전한 배터리를 전기차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수준을 다 높이려고 경쟁을 하니까. 예. 그래서 저거는 이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소비자들이 그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국토부가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이건 뭐 알맹이 빠진 반쪽짜리 인증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그 보통 가정에서 가전제품에 건전지 들어갈 때도 하나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죠. 예. 큰 거면 막 여러 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배터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하나하나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셀이 있고 담겨있는 그다음에 그것들이 묶여져 있는 모듈이 있는 겁니다. 네. 그 모듈들을 묶어서 커다란 팩으로 만들어서 그게 툭 들어가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하겠다는 실험은 뭐냐면 그 팩을 물에도 넣어보고 뭐 불에도 넣어보고 충격도 줘보고 해서 안전성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화재는 이 덩어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셀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셀 예. 안에 아까 시작할 때 열폭주 현장이 어떻게 뭐 분리막이 손상됐다든가 이럴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근데 그 안에 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검사할 수 없으니까 이제 통째 팩으로 검사하는 건데 네. 그래서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를 하냐. 뭐 더 쉬운 예로 들자면 우리 생수도 가정에 배달하는 거 보면 20개짜리 한 묶음 있잖아요. 네네. 그 생수를 열어서 그 안에 물이 깨끗한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통째로 이걸 뭐 어디 집어넣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 게다가 그 또 다른 그 조사에 하면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셀, 그 작은 그 단위의 셀인데 국가가 인정한 기준에 따른 공인 인증 제도가 없어서 예를 들면 그 배터리 제조하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율적 시험을 거쳐서 그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상 주차, 뭐 충전, 충전율 제한, 그리고 배터리 실명제, 또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굉장히 다양한 대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왔는데, 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좀 마련돼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높습니다. 정부와 업계 대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차 산업이 굉장히 주춤하거든요. 예. 이 일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소비자들이 안심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 현대차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바짝 추격을 하고 있다. 네. GM을 제쳤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예. 그러면은 그 안정성도 같이 우리나라에서부터 담보가 돼야지 뭐 수출도 잘 될 텐데.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어떤 뭐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무조정실이 주체가 돼서 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도 연관이 돼 있을 테고 예. 뭐 산업자원부나 이런 게 다 같이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서 어떤 TF라도 좀 만들어야지 일단 국민을 안심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안심을 시켜야 되면은 모든 방안 그리고 이번에 이 배터리 화재 사고가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을 그 같이 그 머리를 맞대고 예. 대책을 수교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정부가. 네. 그런 조치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단 전기차 문제만 아닌데 뭐 법도 요즘 그런 문제가 참 크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못 그러니까 따라가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들을 평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와 행정으로는 대응을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저희도 시작하면서부터 와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뭐 국토부나 산업부 환경부 계신 공무원분들도 전기차 전문가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 영역뿐만이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이거를 국가적으로 법제도 행정 안에 반영할 것인가를 이 뭐 전기차를 시범 삼아도 좋고요. 어떤 수단이 됐든지 간에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네. 않고는 산업 전반에 있어서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끝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가 차원에서는 또 국가가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내놔야 할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대책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에 소방시설을 놓도록 하는 뭐 법안이랄지 아니면 자동차 등록 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는 그런 법안 등 좀 앞서서 이런 법안을 좀 발의를 하자 뭐 발의를 하기도 한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21대 국회에서 이 전기차 법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해결이 안 됐던 거죠. 전기차 이슈가 이제 뭐 불거진 지 오래됐으니까는 예. 21대 국회에서도 나오는데 저희도 이런 문제 다룰 때마다 항상 마지막 되면은 정치권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정치권이 항상 저희들이 보지만은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되거든요. 예. 그 보좌관들을 통해서 뭐 법안 발의 건수 이런 것이 나중에 본인의 업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법 발의를 하고 또 공동 발의도 하고 막 해요. 그다음에 덜 보질 않는 거예요. 네. 법안 발의를 해놓고 그날 네. 그때 이슈가 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화재가 났다고 하면은 법안을 순식간에 만들어요. 하루 이틀 만에 만들더라고요. 그 만들어서 제출을 해놓고 이게 처리가 되는지 보진 않고 손 놓고 있다. 손 놓고 이제 다른 정치 법안, 예. 정치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국회 회기가 끝나버리잖아요. 개기가 회기가 끝나면 21대 때 발의했던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 가입 의무화하는 법안, 심지어 디테일하게 예.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법안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만 놓고 처리를 안 하니까는 폐기가 돼버리거든요. 예. 21대 끝나면. 그래서 20에 대해서 다시 발의를 한다는데 이번에는 발의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그 법안 성격을 지녀야 되는 것이 지금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를 하고 이것을 민생 법안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돼요. 보통 민생 법안을 하면은 그냥 한꺼번에 말하자면 통과를 시키거든요. 예. 이 민생 법안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노력도 22대 국회에서는 새로 해야 되는 거죠. 법안 통과를 위해서라도 네. 예. 뭐 지금 뭐 저희가 그 전기차 포비아 현상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자체에서는 앞으로 이 전기차 관련해서 안전 관리 강화하고 또 화재 예방책도 마련해서 전기차 확산 그 멈추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한다. 뭐 이런 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위험하다는 이런 뭐 어떤 불안감, 공포, 걱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제 시대가 이 친환경 차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또한 우리가 또 뭐 마치 이걸 공포를 조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민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어쩔 수 없어요. 예. 아니 올여름 날씨 자들을 보세요. 이거 평생 처음 겪는 분들을 다들 그러기 하세요. 네. 앞으로 점점 심해지면 이게 나아지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도 이제 나라별로 뭐 에너지 그다음에 그 기후와 관련된 공약들 다 내놓고 있는데 그게 다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2035년이면 세대 중에 두 대는 전기차가 팔리는 그런 쪽으로 예.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뀌면 어느 정도 달라지냐면요. 이게 한 하루에 1200만 배럴가량의 석유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석유가 타지 않는 거죠. 네네. 탄소 발생이 안 하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양이냐. 유럽하고 중국에서 도로에서 달리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하루에. 예.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8%가량 이미 전기차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뭐 우리 뭐 승용차도 그렇지만 화물이라든가 운송용으로 쓰이는 그런 차량까지 다 합하면 8%가량인데 문제는 이런 친환경 바람이 불다 보니까 다른 대책이 없이 그냥 막 몰아붙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거 전기차는 충전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법안도 아니고 그냥 한 차량 50대 이상이면 5%는 무조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건 좋아요. 근데 그다음에 소방법이라든가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안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밀어붙였는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생길 거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지금 밀어붙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2035년이면 한 11년 남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그 자동차 세대 중 두 대는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지금 전망인 건데 그동안에 전기차 보급하는 데만 너무 속도를 내고 이 전기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먼저 반성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지금 뭐 정부의 대책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이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 차주들 뭐 우리 시민들은 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전기차 속도에 비해서 예.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뭐 이야기를 나눈 대로 이 피해자들에게 왜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불거질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그 곳곳에서 불거질 텐데 그런 거를 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자동차 문화가 전기차 세대와 그전에 이 연소하는 것과 그 세대와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문화가 우리나라 네. 전체적 문화가 네. 네. 그렇게 되면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전기차 제조업체에서 많은 비용을 좀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서 그 건전한 문화를 이제 조성을 하는 거, 물론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 그거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는 이 노력도 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제도와 법령 정비죠. 제도와 법령 정비는 뭐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서 예. 그런 것이 뭐 저 뒷받침이 돼야지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지, 예. 예. 그냥 바뀌는 것은 아니죠. 사실 이제 그 우리 국산 전기차들 뭐 현대나 기아차 이런 차들이요 전체적으로 전기차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발표 내지는 개발은 시장에서 조금 뒤떨어진 측면에서도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전기차는 차량이라기보다 전자기기에 더 가깝고 맞습니다. 우리가 네. 전자기기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국가적 경쟁력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국제적 스탠다드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대신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가 이제 우리 국가 규모, 우리 어떤 경제적인 산업적인 위치가 워낙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서 흔들리면 그냥 추락하는 정도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도 기업들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지도 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야 이게 우리 전기 자동차가 다른 나라 나갔을 때 문제가 일어나면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고 네. 함께 좀 노력을 해야겠죠. 네. 자, 전기차 시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과도한 어떤 공포심, 혐오감, 뭐 이런 걱정, 이런 건 좀 거두고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 대응책을 좀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토크 1인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